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던 자산들을 되돌림으로 뱉어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고 빠지는 상황에서 내 주식을 저점 매도와 나중에 올라와서 주식을 샀는데 또 고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 그러시는 분들 많을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주중에 제가 예고를 하긴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근질근질하신 그런 분들이 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도대체 박석중 의원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박석중 의원과 2021 하반기 주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두어 달 전에 인사를 드리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저는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한두 번 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출연하시고 처음이죠? 한 석 달 석 달 정도 됐죠. 네, 가장 오랜 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문불출. 네. 근데 이번에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이 나오는 시즌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네이밍을 하는데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리스트럭처링이에요. 네. 그 리스트럭처링의 의미가 그 우리 박석중 의원의 주식시장 전망을 리스트럭처링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리스트럭처링입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전망을 쓰려고 그랬어요. 예. 전망을 쓰려고 그랬다가 전망의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 사실 쓰려고 했었던 목차나 기존의 그림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전망을 다시 시작해서 저희 팀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좀 애착이 가는 자료인데 예. 지금 이제 시장은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왠지 모를 불확실성에 엄습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조망해 보면 지금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큰 변화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건 리오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아, 리오프닝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리스트럭처링을 봐라. 그렇죠. 그래서 눈앞의 불안감들은 조금만 긴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이나 스타일 전략의 변화들을 깨알 수 있는 근거들이 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주제넘게 조금 큰 이야기, 빅피처를 한번 그려보는 그래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네.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네. 이어서 또 날짜를 잡더라도 그래서 너무 시간에 촉박해서 막 생략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자고요. 네네. 그게 낫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마무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 또 박석중 의원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아유 김프로 당신은 맨날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모시지 왜 맨날 이렇게 후다닥 접냐 이런 그 비난성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제 일정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사실 2박 3일을 해도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서 부족할 거예요. 근데 2박 3일요? 2박 3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 아니 뭐 3프로에 나와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이야기고요. 네. 특히 올해는 보고서가 사실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저희 팀이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오늘 이게 고민이에요. 이걸 네. 할 수 있을지 못할지인데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녹여서 조금 더 말씀을 그래요. 드려도 되고 네. 저도 그동안 한동안 네. 못 나왔었으니까 네.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네. 이야기를 보충하는 시간을 그래요. 갖고 편안하게 하시자고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인트로의 제목이 소제목이 비관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올해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는 게 제 일이잖아요. 방송에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왠지 모를 불안감 네. 그리고 엄습한 불안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펀드매니저들은 시장을 이기기가 녹록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계좌가 계속 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수를 보면 뭐 이게 방송이 나가는 날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3200포인트 언저리에서 아직 놀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그걸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올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비관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관론의 본질이 뭔지도 조금 파헤쳐 볼만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빠져있는 이슈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아래의 방향성도 위의 방향성도 아니에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위를 보기가 애매한데 아래로도 손이 안 가는 가정. 지금 이만큼 올라버린 자산에 대해서 더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수요와 경기의 강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예. 아래를 보자고 이야기하니 펀더멘탈이 견고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서 새로운 정상화 과정 같은 걸 겪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비관론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넌센스하게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관론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네네. 되게 넌센스한 환경이에요. 이 가격이나 위험의 선호를 측정하는 각종 데이터들은 지금 전례 없이 좋은 환경이에요. 위험 선호도가 뭐냐면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겠지만 좌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건 하이일드 스프레드. 가장 위험한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과 가장 안전한 채권인 국채와의 스프레드. 그리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원자재인 구리와 위험에 가장 민감한 원자재가 금. 금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들을 저는 되게 유심히 봐요. 근데 차트 보니까 흡사하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거의 위치해 있는 구간이죠. 최근 들어 좀 빠지긴 했지만. 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주식을 사고 싶은 욕망이 커져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월가의 구루들. 네. 뭐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비관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시장이 흔들리고 내 계좌가 녹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엄습해 오는 것들이죠. 근데 뭐가 불안한지 피부로 느끼진 못하겠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과연 월가 애널들은 어떨까라는 걸 보면 가운데 차트가요. 네. 이익 수정 비율이랑 3개월의 올해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화들이에요. 어허.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익이 좋은 거죠.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역사적인 이익 서프라이즈들이 1분기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차트를 가운데 보시면 이게 지난 2, 30년에 상위 1, 2%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익 추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가운데 확 솟아있는 게 2018년 언저리에 하나 붙죠. 이게 언제냐면 트럼프가 마치 미친 감세를 서프라이즈로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주니까 갑자기 이익 추정치가 다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즐거운 일 아니야? 라지만 이익 서프라이즈의 또 다른 본질은 뭐냐면 애널리스트의 비관적인 전망치가 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우측 차트에 보면 밴드를 내죠. 이제 기업 애널리스트들은 이익을 추정하고 저 같은 전략을 하는 사람들을 밴드를 내서 주가에 대한 전망치를 내는데 그 중간값을 연말에서 보면 지금 지수보다 더 빠져야 돼요. 이 비관론의 본질이 뭐지? 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막연한 비관론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왔던 동인에 대한 의문감들이에요. 그게 네, 뭐냐면 원인. 네, 그렇죠. 제가 여기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렸는데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 강세장이 벌어졌던 배경은 네. 이익의 성장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할증이었죠.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죠. 그래서 좌측 차트의 주가 상승 요인을 분해해 보면 저기 이제 하락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저점이에요. 근데 이익은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밸류에이션이 이걸 다 덮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누적된 부담감이 심화돼 있고 그 가운데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동인이었던 이 유동성에 의심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성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구간에서 경기 지표마저 더
더 큰 기대감을 갖기에 예. 왠지 모를 불안감, 원자재 가격이 더 못 오를 거라는 생각들이 이제 엄습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해석이 틀렸냐라고 보면 과거 경험치에서 오는 이야기들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테이퍼링을 하면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 건 앞에서 이야기들이 틀렸다 맞다 여부가 아니라 경기가 회복돼서 통화정책 정상화 갈 거라는 단조로운 프레임이 아니라 한 가지 네. 더 입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는 제 의견을 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제 나름 엄청 큰 고민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 경기 회복이 확장의 단계까지 넘어가서 과열로 갈 가능성이 존재할 만큼 경기 회복 이후에 확장의 단계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돼서 밸류에이션이 빠지는 구간보다 이익의 증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는 이런 궤적을 보여야 하긴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큰 하방을 보이거나 이 시장의 팽배한 비관론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균형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반기에 맹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8페이지 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자산이 금리가 올라오면 매력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에 대한 보유 수익률, 이게 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보상 배율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는데 그렇죠. 세 가지가 있겠죠. 배당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움직인다 생각하면 이익 증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역축을 뒤집어서 보는 어닝 일드, 이게 이제 일드 갭을 보는 지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애널리스트의 분류가 경제와 채권을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드갭으로 일반화해서 주식을 현상을 설명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 이유까지에 대한 전망치를 내버리는 거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간단한 자산이 아니에요. 일드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죠. 일드갭은 이거보다 쉬운 설명이 있을까요? 주식을 보유한 기대 수익률과 채권을 보유한 기대 수익률의 차를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 혹은 PER의 역수이기도 한데 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배당 수익률과 국채 10년간의 차를 보면 되겠죠. 네. 배당 수익률이 지금 S&P 500 기준에서 이제 국채 금리랑 차이가 뭐 주가가 많이 오면 배당 수익률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2%인데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서게 되면 마이너스 일드갭.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약해지는 거죠. 근데 금리로 주식을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일드갭이나 배당 수익률, 주식이 채권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금리와의 절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주식이 채권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았냐? 실현 수익이 낮았냐? 변동성이 높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랬을 경우를 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통화정책에만 매몰돼서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는 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경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요즘에 그 괴리가 조금 있긴 한데 경기가 좋으면 이익이 좋아질 거고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르죠. 오르는 관점이죠. 지금 이게 퇴색되어 버리는 것들이에요. 혹은 먼저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차트를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사에 대한 관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이제 전략가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 중에 중요한 그림인데 올해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짧은 영어를 썼어요. 우린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서 우리는 올해 여기를 지나갈 거야 라고 제가 적었는데 회복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급락장이 나타났던 사례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굳이 찾자면 갑자기 나타났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정도 구간이 이제 시장이
의미는 하락을 했던 구간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한 가지 방향성에 베팅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죠. 지금이 딱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오른 원자재 가격, 뭐 음식료, 뭐 농산품, 구리, 뭐 철강석 이런 가격이 3, 4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심지어는 운임 가격은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가격이 맞나? 그래서 유동성이 꺼트려버리면 이 가격은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말 이 가격을 들고 갈 만한 수요가 있어? 라는 의문들을 이제 시장이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들을 가져가려면 경제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ESI라고 이야기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데이 스타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지표가 잘 나오면 0 이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딱 0에 위치해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시장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경제 사이클이 과거랑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페이지 좌측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오늘 별표로 한 차트가 한 4, 5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별이에요. 달라진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작년 12월을 고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충격을 받고 어떻게 회복을 되냐라는 건데, 이번 회복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돌아섰던 게 내구재 소비예요. 내구재 소비는 조금 낯서실 수가 있는데, 내구재 소비가 이런 거예요. 자동차, 가전, 핸드폰, PC, 태블릿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체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충격을 받고 침체를 닫고 회복을 받아서 소비 심리가 개선돼야 팔립니다. 월급 조금 오른다고 바로 뭘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엔 넌센스하게 내구재 소비가 경제 바닥도 확인하기 전에 튀어올라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2조 달러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호주머니에 찔러준 거죠. 그리고 서비스 소비가 작살나버린 거죠. 언택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기술의 혁신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이 빨라졌던 것들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언제부터 돌아섰냐면 작년 5월부터 돌아섰어요. 그럼 올해 5월부터는 어떻게 되죠?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증가율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반도체가 왜 요즘에 힘드냐고요? 반구체가 제가 말한 내구재 소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뭐 PC, 태블릿. 그렇죠. 뭐 자동차까지도. TV, 자동차. 근데 이게 이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도 올랐는데 이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사이클을 인식하는 그림이 좀 달라요. 보통 경기는 이렇게 충격을 맞아서 올라가서 이전 그림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요, 통상 3년에서 4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경제학자들이. 근데 이번 사이클은 너무나 가파른 하락과 너무나 빠른 복원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산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경제가 좋아지는 거를 실물경제나 기업의 데이터로 확인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로 확인했어요. 첫 번째가 백신이에요. 백신을 예상보다 빠른 보급과 시장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90%를 대부분 다 훌쩍 넘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국면이 전환된 거죠. 그게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2, 3월. 갑자기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도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경기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자재 가격이나 나머지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튀어 올라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간 자산 가격과 먼저 움직인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앞으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동인들이 보이냐 마느냐가 이번 장세를 결정하는 하반기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럼 저는 거기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5, 6월은 비이성적으로 오른 자산들의 가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시장에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격 조정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심지어 여기에 테이퍼링 이슈가 붙잖아요. 테이퍼링이 되면 주가가 조정의 변동성을 받고 복원되니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것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경기가 막 좋아지면 장기물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이제 2년짜리의 이하의 단기물금리가 오르거든요. 근데 장기물금리와 단기물금리가 오르는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 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 네. 술을 마시면 날씨도 안 춥고요. 안 아픈, 아픈 것도 안 아파져요. 근데 술이 기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술이 깨면 어떠냐면 이제 아프죠.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유동성에 취해서 유동성으로 랠리가 보였던 자산들은 단기물금리가 오르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장기물금리가 올해 3월달에 오를 때 어떤 자산들 무너졌죠? 스펙, IPO, 그리고 답 없는 성장주들 다 빠졌잖아요.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 근처에 가 있지만 이번 단기물금리 테이퍼링 이슈는 유동성 랠리에서 움직였던 자산들이 이제 명암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자산들이 약한 자산들을 걸러내겠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취약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이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이고 많이 간 기대에 대한 조정과 그리고 올라오는 경제에 대한 확신들이 섞이는 장이겠죠. 그래서 저는 5, 6월을 쉽게 랠리가 이어지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파는 것보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런 그림을 되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를 좋게 보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난 12년 동안 물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빠져 있었고요. 수요는 침체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는 10년 사이클의 주기에서 이번은 위로 갈 거라는 걸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생산의 확충과 투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는 생각을 하면 이 가운데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동률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더 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프로님 만약에 이제 기업의 CEO예요. 제조업체. 작년에 경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지출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긴축했겠죠. 그렇죠. 줄이고 구조 조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관리를 했겠죠. 현찰성 자산들을 확보하고. 근데 생각보다 작년에 매출이 너무 좋았어요. 경기가 빠르게 복원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기업의 순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됐죠? 늘어나죠. 개선됐죠. 거기다가 하나가 붙는 거예요. 지금 G2가 하는 재정 정책이 되게 넌센스한 구간이에요. 경제가 좋아지는데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는 리오프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산업 구도를 변하는 재정 정책을 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번에는 투자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저는 그게 6월 이후에 확인될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 네. 생산의 확충과 투자, 기업 투자. 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낯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이클을 바라본 지가 되게 오래됐죠. 네. 네. 자, 그러면 야, 그때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야기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먼저 간 자산들이나 경기 모멘텀이 훼손되는 걸 어떤 그림으로 시장이 다시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한 걸로 뭘 보냐면요. 팬데믹 커브를 보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뭐 바이러스 커브를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정말 심층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봤었던 스타일 전략이나 위험 선호를 강화시키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 백신과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저랑 같이 보시면 15페이지 좌측이 이제 4차 확산까지 진행된 경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5월에 정점을 확인하고 6, 7월에 바이러스 커브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완화 과정을 겪고 이건 US가 아니라 난 US 심지어는 신흥국까지의 리오프닝의 확산에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넌 왜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이 우측 페이지에 있는 차트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15페이지를 보고 계신데 전 세계 주요 권역이나 국가에서 보급받았던 백신을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급률이 되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백신 보급률이 20%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바이러스 커브가 다 정점을 보였고요. 30에서 4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급격한 바이러스 커브의 하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16페이지 우측에 보면
원망스럽죠. 유럽, 미국, 영국 이놈의 자식들은 지네 인구보다 3, 4배가 넘는 백신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놈의 자식들은 선제적으로 백신을 지네가 독점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의 백신 보급률이 70%가 넘어가면서 백신의 실수요량이 줄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은 어떤 짓을 하냐면 백신을 젊은 애들이 안 맞으니까요. 로또를 주더군요. 로또만 주는 줄 아세요? 기호용 마리아나까지 줘요. 에? 기호용 마리아나까지. 기호용이라는 게 피는 마리아나?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애들이 백신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선진국의 백신의 실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지금 모더나도 설비가 늘어났죠. 삼성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이 기존의 3대 백신 제조업체들의 생산 설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노바백스부터 존슨앤존스까지 3분기부터 글로벌의 물량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유럽의 두 가지 백신도 지금 3상을 진행 중인데 항체 형성률이 90%가 넘어요. 4분기 시판이 계획이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흥국으로의 백신에 대한 전환 속도가 아주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이제 화이자 2천만 불을 인도로 넘겼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가속화들이 바이러스 커브를 낮출 건데 이게 우리가 봤었던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로의 경기의 확산의 매개에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투자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주식이 되고 말고에 저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17페이지 좌측 차트 보시면 지금 아까 S&P 500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는 게 지금 S&P 500의 설비 투자 증가율의 전망치예요. 올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재고가 부족한데 가동률이 못 올라오고 있기 네. 때문이고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됐기 때문이잖아요. 자, 제가 차트 하나 더 집어드릴게요. 18페이지 여기는 별 3개야 돼요. 18페이지 좌측의 차트가 뭐냐면 투자예요. 제가 2012년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12, 13, 14, 15, 16, 17, 18년 동안 7년 동안 제가 뭘 봤냐면 7년간의 투자와 수주의 침체를 봤어요. 우리나라 두산이라는 그룹 애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 19, 20은 수주 절벽이었어요. G2 분쟁에서 수주를 줄리가 만무하고 코로나 구간에서 수주가 나올까요?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의 절벽과 수주의 절벽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구간에서 아까 제가 이제 G2 말씀드렸는데 가운데 차트 보세요. 지금 G2의 재정은 자신들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신들과 G2 간의 분쟁을 대비한 설비 투자 캐펙스를 주도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재정이. 그 가운데서 18페이지 우측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IT 설비 투자 증가율은 지금 거의 90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투자의 사이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그림이에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과연 금리가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이 차트 어렵지만 여러 개 가치가 겹쳐있지만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을 제가 회색과 음영을 뒀어요. 줄을 그어놨죠. 금리가 올라오면 첫 번째 윗줄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가 빠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경기는 오히려 더 큰 확장을 보였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과열을 억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오히려 빨간색 선에 투자는 올라오고 투자는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과 M2 증가율은 더 올라오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지금 되게 어렵지만 저는 이번에는 10년 만에 투자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주제 넘게 10년, 50년 사이클을 말씀드릴 텐데 뭘 주제 넘어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시죠. 제가 종합을 할게요. 예. 20페이지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년간의 세계 경제 GDP와 세계 기업의 이익을 추세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과거에 받았던 충격과 이번에 받았던 충격의 첫 번째 차이는 충격을 받는 각도와 복원의 각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익이 개선되는 속도가 경제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면서 먼저 간 자산 가격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이후에 적어놓은 점선을 보셔야 돼요. 이게 시장의 전망치예요. 저는 5-6월을 겪고 투자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경기 확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고 봐서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트렌드가 소비에서 생산에서 투자로 넘어가는 향후 1년 이상의 궤적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 3%는 안 나와도 가끔씩 저희 신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꼭 제가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올해 연초부터 산업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투자와 수주와 관련된 애들. 네. 그런 애들을 보셔야 되고 국가에서는 20페이지를 보세요. 펀드매니저 분들이 더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경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크게 좋아질 건 없는 것 같고 중국은 여기서 긴축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IMF가 어떻게 전망을 해놨냐면요. 21년에 하반기 이후의 경제를 끌고 가는 국가를 US가 아닌 난 US의 선진국,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나가 아닌 나머지 국가들의 순환적 회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의 확장 추세가 커질 수 있다. 야, 그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야? 근데 종목으로 보면요. 지금 미국에는 국내선을 기반한 항공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게 아니라 국제선을 기반으로 한 항공회들의 주가가, 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게 주가가 좋고요. 전반적인 우리 박석중 그 팀장의 뷰는 단기적으로는 그 조정의 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는 비관론이다 이런 그렇죠. 논점에서 얘기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반기 전망을 왜 다시 썼냐면요. 이제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꺾어야 되냐고 생각을 했던 게 아, 올해 하반기는 시장을 안 된다는 스탠스로 써놔야 내가 애널리스트 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였어요.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왔을 때 기회 요인들을 이야기해줘야지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너무 시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고 막연한 공포 심리에 대한 이유들을 찾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힘들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전망을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위험들이 뭔지 우리가 대면하게 될 2021년도 하반기에 대면하게 될 리스크들이 뭐냐.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게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리스크예요. 사실 김프로님도 저번에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른 자산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걸 네가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그때 여의도원에서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관성적으로 이렇게 오른 자산들은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면 분명히 유담스럽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자를 대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닷컴 버블 이후에 23페이지가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밸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금리도 올라오는데 제트스코어나 이격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아. 주가는 버블이야. 이건 빠져야 돼라고 주장하시는 네. 분들 많죠. 월가의 구루들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균형은 잡아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는 자를 대고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열은 어떻게 진정되냐. 제가 봤던 주식시장은 주도주가 부러지면 그 시장은 없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주도주가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기술주? 그렇죠. 성장주? 그게 빵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24페이지에 이 주도주의 PR과 주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얍삽하게 주가를 회색으로 그렸고요. 잘 안 보이는 회색. 그리고 잘 보이는 남색은 밸류에이션을 그렸어요. 지금 팡 주식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올해 계속 돌파해 왔어요. 근데 밸류를 한번 보세요. 밸류가 높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밸류는 빠지고 있죠. 지금 장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강한 랠리보다 더 강한 이익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애플, 알파벳, 마소, 페이스북의 밸류를 보시면
지금 의미 있는 할인이 진행됐거든요. 이거 말하시면 대부분 놀라시던데 페이스북이 비쌀까요? S&P 500이 비쌀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S&P 500이 비쌀 것 같죠. 페이스북이 더 비싸, 더 쌉니다. 아니 그거 거꾸로 페이스북이 비쌀 것 같아요. S&P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페이스북이 비쌀 거다라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페이스북이 훨씬 싸다. 21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후내년까지 이익에 대한 성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PR이 25배 남짓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동안 이익의 신장이 더 가팔랐으니까. 그렇죠. 저는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비이성적인 스펙과 IPO 답주들은 상당 부분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안 부러지는데 추세적인 급락으로 가격 버블이 빠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 투자자분들이 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밸류는 자를 대서 과거에 어땠니라는 회귀적인 분석이 다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PR의 변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개별 국가의 성장 그리고 무이형금리라는 채권 금리죠. 만약에 채권금리가 지금 한 10년물짜리가 4% 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 빨아야죠.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그 25쪽에 보는 그림이 그걸 가지고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놔봤어요. 여기서 이제 세로축은 다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차트의 가로축은 성장, 두 번째는 유동성, 세 번째는 위험 프리미엄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추세가 나오죠. 그러네요.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저평가, 과열,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보이시나요? 지금은 그 추세에 오히려 아래에 있어요. 2주 동안 주가가 빠져서요. 지금은 과열은 맞지만 버블로 단정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차트는 제가 두 번 써먹었는데 그래도 써먹어요. 저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을 되게 존경해요. 왜 이 사람을 존경하냐면 이 사람은 시장의 심리를 읽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정말 고단위의 전략인데 그게 재기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컵에다가 이 구슬을 떨어뜨리면 가운데 있지만 컵을 뒤집어서 떨어뜨리면 비이성적이 흘러내린다는 거.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27페이지 차트를 저랑 같이 잘 보세요. 이 노란색 선이 펀더멘탈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1년 이상의 경기 회복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언제 부러지냐면요. 주가가 버블이어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탈보다 훨씬 과도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기대감을 언더할 때 주식이 부러집니다. 지금처럼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치가 보수적일 때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을 한 경험을 전 찾기가 힘들어요. 나스닥의 닷컴 버블이 가격 때문에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PER 30배 이상 때는 쌌나요? 40배는 쌌었나요? 아니죠. 나스닥이 언제 부러졌냐면 나스닥이 부러지는 그해 실적 달성률이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100이면 기업의 실적 달성률이 60을 못 채웠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 거꾸로죠. 완전 거꾸로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과열을 예상하는 건 너무나 빠른 이야기고 성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지금 1차적인 의심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버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판단을 하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버블의 붕괴를 우리가 통상 축약해서 크라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크라이시스를 한번 맞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라이시스라는 말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한두 번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또 팬데믹 위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경제적 위기, 버블의 붕괴를 너무 일상화된 반복의 개념으로 염두에 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하물며 지금 경기가 내년도까지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야 그래도 버블 기가 좀 있지 않냐?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퀘션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라이시스를 작년 이맘때 봤는데 그죠? 네. 그걸로 해서 강한 경기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기업들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의 수가 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절대 가격이죠. 그때 보는 거는. 네네. 그걸로 인한
거품의 붕괴 크라이시스를 얘기할 때 야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지금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먼저 간 주가들이나 먼저 간 가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가격들을 조정해 나가는 구간이 5,6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 노출은 네. 유동성이 기댄 자산들의 가격 조정을 나타나는 구간으로 봐야죠. 그리고 한국은 그 안에서 되게 취약할 수 있는 구도예요. 제가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드릴 텐데 네.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을 알고 접근하면 그렇죠. 매수의 기회가 되거나 자산을 선별하거나 스타일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네. 그렇죠. 전략을 그렇죠. 가격이 빠지면 이제 막연한 비관론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긴 하는데 저는 반대쪽에 대한 균형감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균형감을 말씀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올해 그러면 나머지 리스크는 뭐가 있지? 네. 라는 건데 네. 29페이지 보시면 제가 수정 전망에서 3%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겪어야 되는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 리스크. 네. 근데 이건 감내 가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이 백신 커브가 예상보다 되게 빠르게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마찰적 요인들을 봐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다 뭉개고 주가가 그냥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 버블 리스크에 나와요. 버블이죠.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크게 잘못 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 제가 중간에 반성문 한번 썼어요. 예. 제 텔레그램에. 왜 썼냐면 저는 미국 금리 상승에 의한 주가의 조정이 진행되길래 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신념이 가지 있었거든요. 예. 펀더멘탈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게 틀렸나요? 근데 제가 그걸 쓴 그 주에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반성문을 쓰자마자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반성 너무 빨리 썼지. 아니, 왜냐면 그 반성문에서 제가 그래서 저는 주가를 꺾을 겁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이유로 봤었고 제 생각이 아직도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이제 썼던 것들인데 그게 저는 제가 솔직하게 소통하는 방법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토할 것 같지 않으세요? 경기가 충격을 맞을 때의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엄습해 있지만 우리 예상보다 큰 리스크가 터지면 우리 예상보다 더 큰 부양책이 그거를 리커버해버려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계기가 돼요. 네. 다들 그런 경험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 관점의 변화는 되게 복잡한 다차항 정식이 돼요. 이 가운데 보면 지금 우리는 이 경로를 따라가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우려했던 것들에 대한 현실화가 아니라 네.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마찰적인 리스크를 맞아야 되거든요. 가운데에 백신이 보급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노출되고 고용까지 좋아지면 위로는 통화정책 정상화 아래로는 마찰적 이슈들을 맞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냥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저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그림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반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반영된다? 주가적인 네.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봤었던 수급의 트렌드는 아주 강한 스윙과 선제적인 그림이 보여왔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단기물 금리 상승에 대한 여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취약한 자산들은 여전히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스타일 전략을 바꿔야 되는 동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마찰적 이슈에서 공급 부족, 세금 인상, 환경 규제 별로 걱정 안 돼요. 근데 G2의 분쟁은 예단할 수 없는 리스크라서 되게 커 보인다라는 정도의 생각이랑 아무도 안 들으시겠지만 저는 경기 가열에 대한 리스크를 올해 빠르면 연말에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알고 대응하셔야죠. 31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를 그냥 항상 빠진다고 생각하죠. 네. 3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서 확인하면 되죠.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언제부터 할 거야? 그리고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이제 자산 매입이 종료가 되고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 구간이 이제 위에 줄이 어떻게 됐냐라고 아래쪽은 왼쪽이 금리 우측이 주가입니다. 네. 금리는 추세적으로 오르는데 흐름이 되게 크죠. 처음에는 장단기 금리 중심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변동성이 큰 건 단기물 중심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측이에요. 미국이랑 신흥국의 주가를 그렸거든요. 미국이 20, 30%씩 오르다가 테이퍼링 때문에 5% 빠진 걸 조정이라 그러나요? 3개월 만에 복원됐는데. 네. 복원이 아니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펀더멘탈은 더 강해요. 네. 근데 아래 보시면 회색에 신흥국은 17%씩 빠지죠. 이때도 여전히 취약한 자산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테이퍼링이 달러 강세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신흥국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건 신흥국은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의 힘으로 버텨왔던 국가들은 문제가 되겠죠. 힌트는 뭐냐면 지금 돈이 나갈까봐 무서워서 금리 올리는 국가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서 금리를 올라오는 국가들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심화되거나 테이퍼링 샥이 왔을 때 큰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성의 힘으로 갔던 자산들. 이거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죠. 우려스러울 수 있어요. 이성을 찾아야 돼요. 스펙, 코인. 그렇죠. 그런 자산들일 수 있겠죠. 이 자산들이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프리미엄이 디스카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희 네. 팀원들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EPS 그로스가 없는 성장주 가지고 오지 마. 지금 필요 없어. 안 가지는 게 훨씬 더 안전해. 신흥국이 지금 업사이드가 있는데요. 안 사는 게 맞아. 그 리스크를 질 바에는 그냥 우리 현찰을 가지고 있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언제 반영할 거라는 건데 그냥 마켓 컨센서스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이제 제가 시장 컨센서스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보는 건 올해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했다가 네. 내년부터 양을 줄여서 내년 연말에 끝내고 후내년부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네. 근데 제일 우측을 보시면 그걸 8월 달에 이야기할 거냐 12월 달에 이야기할 거냐 8월 달에 시행을 할 거냐 내년에 시행을 할 거냐가 매파나 비둘기의 차이인데 솔직히 말해요. 저는 아무 상황 시장은 생각보다 영롱하고 영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6월 7월에 보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물가와 고용지표들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 그림의 반대 이야기를 하지만 6월, 7월, 특히 7월에는 그 그림이 훨씬 더 저는 심화될 그림이라고 봐서 시장이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의 변동성은 펀더멘탈로 인해서 완화되는 정도의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먼저 반영한다는 거는 주가적인 조정이, 주가 측면의 조정이 7월 이후가 아니라 5, 6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6월, 7월에 이제 나오고 5, 6월 데이터가 6, 7월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때 먼저 반영할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여전히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지금 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 34페이지가 왜 가열을 제가 걱정하는지를 통상 가열은 미국에서 시작돼서 글로벌로 뻗어나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한번 낀 건데 34페이지가 뭐냐면 과거 가열이 나왔던 80년대 이후에 세 번의 가열의 동의는요. 재정의 남발과 기술의 혁신과 저금리의 과잉 유동성이에요. 네. 뭔가 뭐 느껴지지 않죠? 지금 이 세 가지 비슷한데? 조건이 비슷하네. 맞아떨어지는 구간. 네. 거기다가 그때와 다르게 기업의 현금 흐름이 의미 있는 개선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중에서 기술의 혁신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 관점에서의 그림이 나오면 결국은 물가와 초과 공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35페이지 인플레의 좌측을 보시면 되게 구닥다리 이론인데 하폐수량설이라는 건 물가라는 건 유동성에서 생산량을 나눈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는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유동성이 제 아무리 많아져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유동성을 안 주는 건데 에헤. 지금 35페이지 가운데랑 우측 차트를 보면 유동성은 M2가 늘어나고 있는데 M3까지 늘어나는 구간에서 예.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제일 우측에 36페이지를 보시면 유동성의 증가에서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이 나온 건 금융자산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자재가 수요의 회복 구간에서 진행됐죠. 공급이 부족하면서 중간재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완성재의 전가될 거냐 저 SCFI라는 게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주의 대표격인 반도체, BDI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고, 그쵸. 철강, PP라는 게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이걸 너무 이코노미스트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공장장이고 사장인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그럼 판가에 전이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판가에 전이를 하면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냐면 지금 재고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저들의. 저들과 나의 재고를 같이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앞으로 잘 팔릴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금, 원자재 다 올라오고 있죠. 근데 재고는 타이트하죠. 근데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 구간이죠. 근데 저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월가도 페드도 맞추지 못한다라고 봐요. 심지어는 저희도 인플레이션을 예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산에 저희는 7%를 찍어놓고 인플레 헤지 자산을 그냥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도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건 새롭게 좀 볼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맵을 그려놓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통화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시장의 예상보다 과거의 경험치보다 훨씬 더 빠른 스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주식을 팔아야 되는 동인이기보다는 위험한 자산들을 걷어내는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 주식을 것도. 파는 거가 위험한 자산을 좀 걷어내는 거하고 동의어 아니에요? 주식, 그러니까 주식 내에서도 유동성에 기대해서 올라온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식의 총량은? 줄이는 게 맞겠죠. 저희도 지금 유동성을 1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 그 정도의 관점. 근데 야 그러면 빠지면 사면 되잖아. 그게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주식을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사는 걸 두 번 이상 맞출 수 있는 건 신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저희는 이제 위험을 그냥 통제하는 방법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 관점의 변화를 이제 강조 드리는 거고 가열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투자와 같이 저희랑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고 G2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랑 저희가 봐야 될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왜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처럼 업력도 이렇게 길지 않은 애널리스트가 빅피처 10년, 20년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막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짧지 않은 고민을 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빅피처라는 단어를 들여서 투자분들이 지금 단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희가 왜 리스트럭처링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하반기에 구조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지났어요 이제. 아 그런가요?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2015년에 됐더만 보니까. 네. 아유. 6년 됐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엔지가. 아닙니다. 업력이 짧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3% 같은 거 끝나고 나거나 아직도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자 분들이. 근데 제가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 드리는데 되게 비평의 글을 막 써. 이 강세론자야. 너는 맨날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차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왜 강세론자의 입장에서 서 있으려고 하는지인데 이 차트는 제가 작년에 보여드린 차트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강세장은 강한 경기와 이익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강한 경기와 이익은 반드시 가열을 만들어내서 아주 짧은 사이클로 끝나거든요. 큰 강세장 지금 40페이지에 이제 선 파란색 그어놓은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온 요만큼의 강세장이거든요. 이건 역사에 기억되지도 않을 만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강세장이 나왔을 때 특징들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가 전후의 호황 아주 큰 리커버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 혁신, 세 번째가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과 너무 닮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꺾일 수는 있지만 이 구조적인 변화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은 채권도 캐시도 아니고 전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네. S&P.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왜 강세론자의 입장에 서 있고 왜 주식이라는 자산을 좋게 봐야 되는지를 네. 이 차트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엄청 복잡하죠.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안 보일 텐데. 아니, 꼭 그 요즘 그 텔레비전이 좋아가지고 네? 텔레비전 모니터에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그렇게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까지는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순환 주기의 파동을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위에 걸 봐요. 3-40개월짜리 사이클. 네. 뭐 요즘은 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아, 근데 저 정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투자분들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그 사이클은요. 기업의 재고 순환을 기반으로 물가가 만들어지고 금리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통상 40개월짜리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아니라 저는 그 아래를 보자는 거죠. 그 아래 사이클이 뭐냐면 투자와 기술 사이클이거든요. 투자 사이클은 10년, 20년짜리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50년짜리 사이클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 혁명의 사이클인 거죠. 근데 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다 위를 가는 슈퍼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구조적인 변화들, 팬데믹 때문에 묻혀 있었던 혹은 팬데믹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변화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핵심이 투자 사이클이에요. 이제 위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이제 제가 크게 가지고 와봤는데 투자 사이클은 보통 10년, 20년짜리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노트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42페이지에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 이상하게 교묘하게 위기들은 10년마다 반복이 됐어요. 1, 2차 오일 쇼크부터 대부조합 사태까지 에서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거의 이제 8에서 10년 주기로 반복됐죠. 근데 이 큰 위기를 맞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수요의 주체나 투자의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투자의 사이클이 10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도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6개월짜리 반짝 투자 사이클은 아닐 거예요. 이 말도 솔직히 하고 싶고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20년짜리 사이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가 너무 큰 변곡점인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80년대부터 2000년대 제가 학생 때죠. 이때 사이클은 뭐냐면 미국이 글로벌 제조업을 독식하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이때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아하는 니프티 50가 완성됐던 시기인 거죠. 이건 옛날 일이고요. 그럼 80년, 2000년 이후에 2000년, 2020년까지 작년까지의 사이클은 뭐였냐면 그 선진국과 미국의 제조업 설비가 어디로 이동했죠? 신흥국. 그렇죠. 중국이가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사이클이었죠. 예. 그래서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 체인이 글로벌화된 거죠.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고 그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중간재를 파는 대한민국이 큰 성장을 했던 구간이죠. 근데 이게 20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임계치에 도달한 거죠. 42페이지 자체가 아래 보실래요? 그래서 선진의 GDP가 아니라 신흥의 성장이 늘어난 거고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중국으로 인해서 흐트러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새로운 사이클은 뭐냐면 그러면 선진에서 신흥으로 갔으니까 리쇼어링을 기반으로 이제 신흥에서 선진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거죠.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2로 인해서 완성됐던 글로벌 밸류체인은 G2로 인해서 파괴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예전에는 이게 아이폰이면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제조하고 대만이 제조하고 중국에서 대만이 제조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이 중간재를 납품하는 밸류체인이었는데 이제 이 밸류체인을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수직계열화 하려고 하는 거죠. 블록당하면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공장 지어달라 뭐 현대차 배터리 회사들 공장 짓겠다 이게 수직계열화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받고 반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관점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관점이고 이건 우리가 알던 제조 생태계의 변질,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불리한 거죠. 굉장히?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회일 거라고 보는데
되게 큰 이질감이 드는 정책이 나올. 그건 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제 생각을 뒷부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50년짜리 사이클도 이거와 맞닿아 있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네.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건 기술의 혁신이 혁명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하나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같이 가야 돼요.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라는 에너지의 이 범용화가 증기기관. 방직과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생 그 공장 설비를 만들었죠. 예. 2차, 3차 산업혁명은 화석 에너지에서 석유 이제 가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생산 설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저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는 그림인데 3차 산업혁명이 혁명으로 못 간 이유는 에너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같이 못 붙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똥 철학일 수도 있고 부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은 ICT가 아니라 데이터고요. 그리고 최종 활용 정점은 그린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기술 혁신은 이거예요. 기술이 높아지면서 침투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지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21년, 22년은 침투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한 해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린이라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집스럽게도 안 꺾는 게 있어요. 비중은 줄여도 안 파는 게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요.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을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좋게 봐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딱 보시면 환경은 왜 선진국을 중심으로 파리 기후협약이 대시 형성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는 50페이지 가운데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요. 50페이지 가운데 차트가 뭐냐면 지난 50년간의 국가별, 권역별 탄소 배출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00년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그림이 미국의 제조업과 선진국의 제조업이 신흥국으로 넘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이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0년 이후부터 선진국의 탄소 배출이 50% 이상에서 28%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다 누구로 넘어왔죠? 중국과 나머지 신흥국으로 넘어온 거죠.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선진국이 신흥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오거나 자신을 기반으로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하는데 아주 강력한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바본가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왜 이게 시장에서 크게 해자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자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배출에 연간 2.2조 위안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500조에 가까운 금액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큰 저항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제가 보는 건 뭐냐면 47페이지 좌측 차트예요. 트럼프가 미친 듯이 관세를 높여가지고 미국의 관세 수입이 저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세금과 관세 페널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지원과 이 페널티의 핵심과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그림을 신재생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는 구조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는 탐사, 채굴, 가공, 유통, 소비 이 밸류체인이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채굴, 소비, 생산, 유통, 파이낸싱까지 수직계열화가 되죠. 가정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을 기반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하기가 아주 안성맞춤인 산업들인 거예요. 근데 주가 왜 저렇게 빠져?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태양광을 하려니까 미국이 태양광을 하려니 중국 애들이 돈을 다 버는 거죠. 풍력으로 가려니 기술을 유럽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소를 하려니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그림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거예요. 5G도 마찬가지예요. 확산돼야 되는 시기에 미국이 속도감을 느리니까
이게 확산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그림에 대한 기조를 흐트러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2페이지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 이야기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유망산업들이에요. 52페이지가 뭐냐면, 저는 큰 정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20년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커지고 시장. 예, 시장의 기능, 그리고 세금과 관세 이런 것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 시기였죠. 근데 저는 큰 정부가 G2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저는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책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역병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역병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반복됐냐면, 신권이 몰라 그래요. 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제주의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전 비슷한 변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왕권은 기존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역병이 코로나19인데 그렇죠. 역병 이전에 장악하고 있던 게 신권인데 그게 시장입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왕정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큰 정부.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G2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자유주의는 기업을 살찌게 하고 경제를 번영시켰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임계치에 도달한 거죠. 왜 임계치에 도달했냐면 제조업이 없는 선진국. 제조업이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금융과 제조업은 만나서 상호 간의 부가가치를 만들게 돼요. 근데 제조업이 없는 구간에서 금융과 금융이 만나면 버블을 만들죠. 금융과 부동산이 만나면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금융과 서비스업이 만나면 PIGS 유럽 재무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이 없는 선진국의 민낯은 여실히 증명돼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데죠. 그렇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의료복을 하나 못 만들어서 우비를 입고 있는 독일의 의사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빈부의 격차는 극에 달하였죠. 가계와 가계, 국가와 국가, 기업 간의 기업 간. 한국의 빈부 격차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업의 잉여금은 이렇게 쌓이는데 가계 부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임계치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부에서 많은 분들은 G2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저는 G2가 싸우면 글로벌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G2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G2의 정부가 되게 강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저희 팀원들한테 올해 하반기는 마른 행주를 짜는 마음으로 종목을 뽑자. 근데 그 마른 행주를 짜는 전략은 뭐냐면, 시장이 예상 안 했던 성장이 나오는 게 최고고, 그게 이종산업 간의 결합이 나오는 애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을 만들거나 시장의 예상에 범주에 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뽑자라는 거. 그게 메가 트렌드인데, 저는 메가 트렌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줬냐면요, 바이든과 시진핑이 같이 육성하고 싶은 산업은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G2의 재정의 신형 인프라 정책들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게 첨단 산업의 패권, 그리고 제조 기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투자 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환경에 대한 업종들, 예. 그에서 이종 산업의 결합이 되는 우주와 농업 산업에 대한 되게 강력한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산업들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독단적인 건 아니고 저희 센터장님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타사처럼 글로벌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많이 두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건 이 메가 트렌드는 저희가 다 커버한 애널리스트를 뽑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래저래 기회가 허락되면 저희 팀원들이 와서 이 산업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허락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바로 허락할게요, 내가. 기회를 제가 만들어드리죠. 이 뒷부분에 그래서 저희 하반기 전망, 제 텔레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원문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밸류체인들도 이렇게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앞으로 한 30분 가까이 남았는데 30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슬로건을 걸죠. 지금부터 지루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죄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제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판을 알고 대하시는 네. 전략이 뭐 필요하니까요. 지난 2년 동안의 네. 그런 스타일도 알고 진정성도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때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지금부터 돈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좀 전해보자. 적으세요 지금부터. 네. 적거나 나중에 뭐 또 다운로드 받게 해줄 테니까. 네네. 집중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건 이제 작년이랑 비슷한 그림인데 작년이랑 달랐던 게 저는 경제가 글로벌리 백신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K자형으로 미국, 중국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글로벌하게 순환적으로 돌아서는 그림의 관점의 변화가 있을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62페이지 제일 아랫단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적어놨는데 주식에 대한 비중을 처음으로 좀 줄이자는 이야기. 근데 최우선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대체 자산들에 대한 매력들이 조금 더 부과되는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네. 생각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64페이지가 이제 별. 모르셔도 보셔야 되는데 자산 배분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설명을 오래 하고 싶은 그림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 배분은 어렵진 않아요. 기본 전략 자체는 성장과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사이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유동성을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물가를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그리면 이제 일사분면으로 넘어오는 사이클이잖아요. 이 사이클이 저희가 12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면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잊어버리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땠냐라는 것들이요. 근데 65페이지 보시면 이것까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언제 이런 사이클이 왔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가와 금리가 올라오는 사이클을 제가 음영으로 그렸는데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을 때 어떤 자산이 좋았을지가 되게 이제 경험치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산들을 이제 올해도 사실 3%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자산들을 67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우측부터 보시면 이럴 때는 뭘 사야 되냐면 금리와 물가에 민감한 자산들이 주식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로 위험을 통제하고 변동성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산의 종류가 67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그런 지금과 같은 유사한 구간에서 어떤 자산들이 좋았는지를 연환산으로 수익률의 나래비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리츠, 배당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 뭐 원자재,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선이 뭔지 아세요? 점선은 올해 YTD 수익률이에요. 실제로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네. 올해 S&P500보다 리츠가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배당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거죠. 근데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중에서 오버슈팅한 자산들이 있어요. 산업금속과 농산품이죠. 요건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난주에 그동안 그렇게 수익을 많이 봤었던 농산품이랑 원목, 저 목재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았어요. 매도? 네, 매도를 하고 더 좋은 자산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 관점에서 이런 자산들을 이제 좀 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가해를 좀 시켜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리츠는 아직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배당주도 아직 매력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로 배분을 해나가는 게 핵심일 거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오륙을 좋게 안 봐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오륙월에? 그러니까, 네. 오륙월에 제 생각이 틀린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어젯밤에 미국 시장 보니까 지표가 안 좋은데 그래서 빠졌다라고 뉴스가 뜨더라고. 그래서 저건 뭐지? 그게 불확실성이요. 자산 가격으로 티피컬하게 설명할 수 없는 장세인 거죠. 저는 5월 장세도 그렇지만 6월, 7월도
비슷한 관점에서 근데 주식을 팔자라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국가별로에서는 70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그림이에요. 저희 밑에 이제 국내에도 저희랑 같이 저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익이 좋아지면 한국을 살 거래요. 제가 그렇게 보고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지 않을 거야.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외국인 안 산다고요? 네. 한국을 지금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개똥 철학일 수도 있고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 되게 합리적인 그림이라고 보면 제가 지금 유럽을 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70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가로축 있죠. 가로축이 뭐냐면 현재 추세대로 백신이 보급받았을 때 언제 70%의 백신 보급률이 나오는지예요. 그래서 2021년 1월, 22년 1월, 2023년 1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빠른 애들이고 이렇게 갈수록 늦은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 정상화는 빠른 애들이 지금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차트가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선이 실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이탈한 두 가지 국가가 있어요. 하나의 권역이 노란색에 있는 애들인데 제조업이 없는 애들이죠.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네. 서비스업 베이스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그리고 제일 우측은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백신 보급에는 실패한 하이 퀄리티 제조 국가들이죠. 한국, 일본, 대만. 일본을 신흥국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구도가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이라면 기조 효과에 따른 경제 정상화에 따른 모멘텀은 빨간색 음영의 IT 테크 기업들은 지금 모멘텀이 훼손되는 구간에 서비스업에 있는 애들은 모멘텀이 올라오는 구간에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이 티피컬하게가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게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면 미국을 팔기 쉬울까요? 저는 미국 팔기 되게 어려운 결정이라고. 그 가운데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면 테이퍼링 리스크가 있는 구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는 DM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진국 마켓이 훨씬 더 상대 매력이 높을 차라리 저런 데가 낫네.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가. 그렇죠. 저희가 이런 국가들을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 저평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 좀 재밌죠. 유럽은 국가는 서비스업인데 상장된 기업들은 은행, 뭐 산업재,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많긴 해요. 예, 거기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유럽의 은행주는 연초부터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자산들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5월, 6월에는 저는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선진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미국. 네. 그리고 이제 72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가별인데 A등급과 B등급을 나눈 국가들의 공통점은 원래 저는 이제 G2를 계속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비중을 축소했던 건 매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유럽이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더 그렇고 중국 질문 많이들 하세요. 근데 중국 제 이야기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제가 중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4년짜리 정부예요. 중국은 400년짜리 정부입니다. 미국보다 호흡이 훨씬 길죠. 지금 미국은 너무나 빠른 길을 선택해서 과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중국은 망해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과잉부채, 과잉설비. 이 두 가지가 중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걸 해소하려면 과잉 부채, 과잉의 구조조정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한계 기업의 론은 그러면 어디서 터지죠? 은행이 다 소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자생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중국이 이걸 하면 경기의 하방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은 경기가 좋을 때예요. 수출이 좋을 때죠. 지금이네요. 중국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그 바른 길이 근데 투자자한테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반성문 또 쓰네요. 네. 작년 연말에 의심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중국의 경험으로 의하면 시장이 다 중국을 좋게 볼 때 중국을 꺾었어야 돼. 항상 그게 맞았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시장이 중국에 대한 파시티브한 뷰를 갔을 때 제가 선봉에 섰어요. 중국을 사야 된다. 왜냐? 14차 5개년 기획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성장의 그림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관련된 변화에서 중국의 변화가 긍정적인 그림으로 주식시장에서 반영될 거라고 봤어요.
저는 위안화가 이미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이 틀렸냐? 틀리진 않았어요.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른 길을 간 거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14차 5개년 기획에 나온 정책들은요,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바꾸거나 보정해야 된다라는 데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른 길이 곧 투자자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정부가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자체하고라도 그 장기 계획에 의해서 뭔가 진도를 나가고 그것을 적절히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과열을 막기 위한, 그죠? 네.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부가 있고, 또 한쪽은 과열의 반대쪽에 있는, 예를 들면 침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정부가 있는 거죠. 그것도 거기에 안에 있는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 혁신기업이 많이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투자하지만 여기에도 포트폴리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순간적인 마찰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권역보다는 이쪽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과 어프로치의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중국은 주식 사기 되게 좋은 밸류긴 해요. 중국이 언제 매력적이냐면 홍콩에 들어가 있는 인버스 자금이 과거 평균 고점을 넘어갈 때부터 이제 매수 종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고 있는 건 증권주 같은 것들이 원래 영민한 헤지펀드들이 먼저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최근에 좀 도래하는 것 같고 저희는 중국이 육성하는 핵심 산업들, 반도체 트럼프가 바이든을 규제한다고 무너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투자는 일어날 거니까요. 거기에 장비주들이 지금 되게 매력적인 밸류까지 놓여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오히려 다시 투자 목표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강조하지만 인덱스의 트레이딩은 그렇게 재미없어요.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전략 자체에서 지금 저희도 섹터를 보는 최원성 연구원이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있거든요. 아, 이때가 살 때다.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중국 비중을 다시 좀 늘려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말이 긴데 B등급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거지 내년도 이익을 봐야 될 때 확고한 우위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G2의 캐펙스 사이클에서 핵심 중간재를 납품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 되게 매력적인 애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업종 이야기 좀 드릴게요. 하, 뭐 이거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가 보는 성장주 ETF들이거든요. 네. 뭐 아크의 뭐 돈나무 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이만큼 빠졌는데도 밑에 저점 대비 수익률 보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간사였어요. 오를 때는 싸 괜찮단데 그치. 빠지면 밸류가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옥가석과 명가 암을 가릴 만큼 빠졌어요. 그 성장주를 보는 거랑 민감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뭘 사야 돼요? 이 논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기 민감주가 돼도 되는 빵 주식들은 계속 돼왔고 민감주가 언더한다 그래도 어제 산업재 주식들은 안 빠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분법적인 조장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수익률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면 ETF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78페이지에 지금은 경기 민감주를 사기에 적당한 계절이긴 해요. 근데 가운데를 보시면 성장주 대비 상대 강도거든요.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1을 보는 건데 78페이지요. 이게 플러스 2를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더 가려면 엄청 큰 로직이 필요한 거죠. 엄청 큰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게 이제 저 미국 기준이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날 건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이 그림이에요. 민감주와 성장주 중에서 이 두 가지 스타일 전략에서 벗어나서 성장이 나오는 민감한 애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여전히 산업재를 좋아해요.
지금 글로벌하게 산업재해 뭐 봐야 되지? 저는 대한민국의 건설주도 되게 좋게 봐요. 심지어는 이제 들으면 되게 옛날의 기억인데 한국의 건설주가 원래 대형주였거든요. 지금 미들캡이 된 이유는 중동의 수주가 없어지고 난다고. 근데 제가 아까 아파트 업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12년 동안 수주의 침체 절벽을 겪었댔는데 10년 동안 수주 절벽을 겪었던 게 중동이죠. 저는 이쪽 수주도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동인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산업재는 뭐냐면 미국의 신형 인프라에 기반해요. 미국의 자동화 설비, 미국의 전력, 타랑과 같은 서비스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신형 인프라 ETF도 있거든요. 그런 ETF도 있고 허니엘, 지 뭐 이런 그림, 지멘스 이런 기업들 저희 너무 사랑해요.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그렇죠. 예, 네. 그런 애들의 산업재 형식, 수주업이잖아요. 산업재라는 게 그런 애들에 대한 큰 성장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 반도체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경기면 경기 민감주는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민감하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할 거예요. 졸중 환자처럼. 근데 가장 경기에 민감한 애들이 화학, 철강 이런 게 아니라 뭐 반도체였어요. 반도체죠. 네, 그게 이제 가운데 차트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근데 반도체는 지금 이 사이클이거든요. 내구재 소비가 5, 6, 7월 달에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데이터 센터 투자 부분인데 생각보다 빵 주식들의 클라우드 관련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작년에 기업 지출 줄였다 그랬죠. 올해 지출이 늘어나는 게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투자예요. 유튜브는 렉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넷플릭스나 렉이 걸리고 지직거려도 되지만 클라우드의 기업 서버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한국의 메모리는 비메모리 업체들이 좋아지는 걸 보고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비주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한 번 더 나오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살려면 TSMC 사는 거네. 그렇죠. 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좀 냉정했죠. 네. 근데 뭐 봐야 될 이야기죠. 근데 메모리라는 게 또 다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공급에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냐면 비메모리가 돌아가는 걸 보고 메모리 반도체의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 우리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기업을 보니까요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으로 이제 4년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그림인 거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 되게 재밌겠네요. 83페이지 보시면 제가 영어가 짧은데 제목을 두 개를 영어로 써놨네요. 엣지 플러스 밸류를 적어놨는데 가치주, 그러니까 엣지 있는 가치주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가치주의 전형적인 시장의 동의는 밸류가 쌓아야 되는데 그건 진짜 마른 행주를 건조기에 돌려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주식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저는 주가 상승률을 본 거예요. 83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100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 뭐 했나 모르겠어요. 긱스 기준으로 그런 건데. 에너지, 항공, 운수, 저기 방산, 통신 이런 거 빼놓고는 딱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버려. 근데 저는 이 저는 쩌리들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저희가 좋게 보는 건 신재생에너지로의 포메이션이 빠른 애들. 그게 만만한 게 수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화가 빠른 애들. 그래서 저는 여전히 BP 같은 애들을 더 좋아해요. BP? 네. 브리티시 페트롤. 네. 얘들이 그린 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변화되는. 물론 나머지 애들보다 주가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좋게 보는 건 항공. 저 방산도 되게 좋게 봅니다. 왜 방산 좋게 보는 줄 아세요? 전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면 뭐 할지. G2 분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권역별 헤게모니가 만들어지고 한국 다음으로 바이든이 만나는 사람이 러시아잖아요. 저는 정말 큰 의미들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제가 좋아지고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방산주의 주가가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산주는 우주산업의 기초설비의 원천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로키드마틴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섹시한 성장주가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나 지금 저희는 뭘 샀냐면 이건 이제 저희가 안 산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최근에 샀던 건 호텔 리츠를 많이 샀어요. 호텔 리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못 올라온 리츠였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리츠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분의 조언도 듣고 그러니까 리츠는 사실 미국 리츠랑 한국 리츠랑 달라요. 한국 리츠는 배당이 좋아야 되잖아요. 미국 리츠는 배당 안 해줘도 돼요. 물론 적정 구분 해줘야 됐지만 심지어는 레버리지를 빚을 끌어가지고 투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배당 안 해줘도 된다. 호텔업이 많이 망할 거. 그래서 물건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업체들이나 리츠들이 파이프라인을 봐요. 인수할 것들. 그러면 이제 외형이 커지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텔업이 아직까지 물건이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에 은행들이 이제 버티다가 나오는 물량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표적인 호텔 리츠들 같은 걸 좋게 보고 레저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좋잖아요. 엄청 좋죠. 네. 골프 근데, 이런 거. 네. 근데 레저의 마지막은 막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지노인가? 전 미디어라고 봐요. 미디어? 네. 심지어는 한국의 인터파크 같은 주식들 있잖아요.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의 핵심은 공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 미디어 이런 업종들이 사실상 온라인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면서 주사업이었던 오프라인이 재개되는 관점의 변화를 내년부터 그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AT&T, 뭐 디스커버리, 뭐 디즈니, 넷플릭스 얘들의 플랫폼의 경쟁이 되게 심화되거든요. 그럼 누가 돈을 버냐면 거기다 뭘 갖다주는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ASP랑 물량이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산업들이 되게 그래요. 못 올랐던 애들 중에서 재미있는 애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8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ETF 유니버스들 제가 나름의 친절함을 더해서 이제 별표 표시와 음영까지 ETF에서 지금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사야 되는 애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ETF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빅피처 메가 트렌드 큰 정부가 만들어내는 산업의 핵심의 기업들도 저희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다 선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줄여서 와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줄이신 것 같아요. 나는 오늘을 그런 일부러 하고 쭉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는 자료하고 우리 박성주 팀장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한 반 정도밖에 안 하셨거든. 난 그냥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1부, 2부, 3부 계속 할 테니까 다 하라고 그런 뜻이었거든.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1시간 반을 했어요. 사실 딱 좋네요. 네? 딱 좋아. 자료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네. 이 자료는 저희 주시죠? 아, 그럼요. 네, 네, 올려드릴게요. 제 텔레그램에 보면 네. 이제 이 자료도 또 많이 줄여왔었거든요. 예. 혹시나 너무 시간이 많이 끌까봐. 그래서 자, 그럼 정리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자, 글로벌,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주식에 딱 고정화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면, 5, 6월에도 장은 좀 변동성이 시달릴 거다. 한국 주식 포함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글로벌 에쿼티 마켓, 글로벌 주식 시장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자, 그렇지만 장이 꺾였다, 장이 추세 전환으로 보고 주식을 확 덜어낼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만 그 안에서 선별적인 주식의 교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한 가지를 보태보자면 우리가 5, 6월에 느끼는 불확실성의 이유들을 제 나름의 해석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간 자산의 가격. 예.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국면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들. 근데 그런 것들의 정상화 과정을 5, 6월에 겪어야 되는데 하필 이 구간에 테이퍼링 리스크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던 자산들을 되돌림으로 뱉어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고 그걸 이제 내가 빠지는 상황에서 내 주식을
보면 저점 매도와 나중에 올라와서 주식을 샀는데 또 고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장 그러시는 분들 많을걸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생각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알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알고 대응하시고 제 생각이 틀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균형감을 잡고 시장을 보시면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강조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의 글로벌 주식시장 그 하반기 전망의 타이틀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럭처링입니다. 리스트럭처링.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리자가 들어가는 그 증시 내부의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올 초에 리스타킹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리오프닝이라는 용어를 쓰죠. 리스타킹은 사실 제조업 분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리오프닝은 서비스 산업에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는데, 그게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뭐 사실 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신의 자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으로 저희가 잡아서 언제부터 한국 시장까지 커버하신 거죠? 올해부터인가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부터. 네, 올해 잠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 포함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더 많으시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국 시장에 대한 리뷰와 또 전망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자,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 오른다 오른다. 뭐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아씨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 기초교육.